안녕하세요, 엠플라입니다. 네, 저희 팀 엠플라잉은요, 뉴트렌드 그리고 뉴플라잉 밴드라는 의미로 새로운 비상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이제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밴드가 될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음악 색깔이 좀 약간 뭐 락과 힙합이 섞인 그런 크로스오버의 하이브리드한 음악을 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도전? 그런 의미도 있고요. 새로운 비상, 이런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 베이시스트 권광진입니다. 네, 옆집 오빠 같은 매력이 있고 그 다음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요. 어깨가 정말 넓습니다. 전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엠플라잉에서 잔망잔망한 네, 재현입니다. 네, 뭐 여러분 행복을 믿습니까? 네, 저는 바로 그 행복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김재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드럼을 맡고 있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 그렇구나. 네, 진짜 옆집 오빠 같은 엠플라잉 리더 보컬 이승엽입니다. 뭐야? 네, 안녕하십니까. 엠플라잉에서 기타리스트와 서브 보컬 그리고 고양이 같은 매력을 지닌 요리하는 기타리스트 차훈입니다. 되게 뭔가. 진짜. 저희가 알기로는 또 이제 애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애교가. 얼마 전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저희 회사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SNS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막 아, 오빠가 애교 왕이시라면서 저는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귀여움, 애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건가? 아,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멋있는 척하는 거예요. 애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예를 들자면 막 퇴근 후나 아니면 아침에 저를 깨우러 가끔 훈이가 와요. 그러면 형 일어나 하고 막 뒤로 이렇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등에 타고 올라오거나 이렇게도 하거든요. 이런 걸 숨기는 게 아닙니다.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아니,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승엽이 형 일어나. 아, 일어나. 일어났지. 얼마나 귀여워요. 네, 지금까지 엠플랭과 함께했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누나분이 저희가 아는 분인가요? 네, 그분이 맞습니다. 여신님이 맞습니다. 네, 레인보우 김재경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여신님, 여신님. AOA인가요? 김재경 선배님인가요? AOA. 복근이나 그런 이제 몸짱도 약간 좀 관련이 있으신가요? 아, 일단 원래 운동을 조금 했었는데 회사에서 웨이트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그게 제 몸이 너무 이렇게 커진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웨이트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이번 여름 때는 조금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활동 전까지만 운동하고 지금 활동 후에는 운동을 못해서 이제 벗진 못하지만 나중에 벗은 날을 저희 1등하면 저희 엠플라잉이 1등하면 저희 엠플라잉 내면 전부 다 복근 만들어서 벗겠습니다. 난 안 할래. 제 나중에 꼭 벗는 날을 덜수에서 꼭 보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나 솔직히 자신 없어.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 징그러워. 야, 사실 핏줄이 더 섹시한 거야. 모르지? 아, 이건 좀 징그럽죠. 저희 엠플라잉 타이틀곡 기가 막혀라는 곡은요, 일단 강력한 비트 그리고 그루브한 베이스 그리고 중독성이 강한 기타 리프가 더해져서 되게 중독성이 강한 곡입니다. 아, 원, 투, 쓰리, 포. 기가 막혀 나를 부르는 빨간 입술. 오, 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 기가 막혀. 연습생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아, 네. 저희 팀에 연습생 화석이 있어요. 네, 일단 저희 가장 짧은 사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승엽이 형이 5년 정도 했는데 저보다 일주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고로 제 후배지요. 그리고 저도 같이 5년쯤 됐고요. 재현이가 9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있는 화석 형이 10년 됐습니다. 화석 형. 시끄럽구나. 죄송합니다. 10년 참. 죄송합니다. 조용히. 너. 재미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저희 FT 아일랜드 선배님들과 이제 CN블루 선배님들이 이제
같이 이제 연습실을 썼었는데 그 연습실이 이제 물에 이렇게 잠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청소를 다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FT라인드 드러머 민환 선배님께서 드럼에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차오르니까 커버를 빡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청소해. 그래놓고 FT라인드 선배님들은 모두 목욕탕에 갔고 CM블루 선배님들과 이제 연습생 나머지 친구들은 다시 다 연습을 하면서 청소를 했었어요. 그 선배님들 뭐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7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본 모습하고 지금 본 모습하고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지금은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솔직히 얄미웠어요. 다 버리고 FT라인드 선배님들만 목욕탕 갔을 땐 진짜 삐질 뻔했어요. 저희도 여기까지 다 꾸정물 다 발라가면서 쥐자 벗고 그랬는데 너무 그땐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합니다. 모두 다 FT 선배님들을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달러. 승엽 씨께서는 이제 데뷔하시기 전에 AV 네. 지민 씨랑 이제 같이 이제 유닛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 지민 선배님이랑 같이 하기 전에 지민 누나가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되게 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민 선배님한테 말을 했어요. 아 누나 저 진짜 누나한테 해 안 되게 진짜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첫 방에 제가 가사를 틀려버린 거예요. 저희 지민 선배님께서 회사에 혼이 났어요. 왜 승엽이 안 챙겼냐고. 그래서 되게 죄송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해요. 아 사랑하면 안 되구나. 큰일 나. 짱이에요 누나 진짜. 유닛으로 콜라보를 하신다면은 가장 해보고 싶은 상대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지민 누나랑 끝까지 할 겁니다. 지민은 제이든 파이팅.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해외 밴드 중에 파라모어라는 밴드가 있어요. 연습생 때부터 계속 같이 들었던 누나가 그 AOA 초아 선배님께서 같이 이렇게 막 공유하고 했거든요. 근데 초아 선배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었는데 정말 저희 엠플라잉 악기에 초아 선배님 보컬을 딱 해가지고 파라모어 같이 딱 이렇게 멋있게 밴드로 나가면 타임 저는요? 이렇게 똥 저는요? 좀 이례적이지만 이제 FT 할렌 선배님의 드럼 최민환 선배님과 CN블루 선배님의 드럼 선배님인 이제 강민혁 선배님과 함께 드럼 트리오를 해보고 싶어요. 이야 야 너무 멋있다. 야 너무 멋있다. 세이드 쿵 빠스 푸시 빠스 푸시 이야 너무 멋있다. 네. 저는 일단 물론 이제 다 저는 엠플라잉이 일단 1순위지만 우리 초아 누나랑 하는 초플라잉 초파리 밴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 외에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다 하고 싶습니다. 연기, CF, 예능 전부 다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네. 밥을 못 먹는다. 네. 뭐든지 다 열심히 준비하는 엠플라잉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다 연기 레슨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레슨들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뭐든 시켜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치킨 CF를 찍는다면 두 입의 닭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다 한 먹고 앞으로 중국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저희 엠플라잉이 지금 중국의 음악풍방이라는 방송, 리얼리티 방송을 촬영이 끝나고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중국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엠플라잉, 이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요. 더 높게 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주를 심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엠플라잉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가 막혀 꼭 많은 사랑해 주시고 엠플라잉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